관람객이 없는 이른 오전에 우리 아이들은 뭐하고 있는지 들여다볼까요? 아침부터 백도는 뭐가 그리 좋아서 웃고 있는 것일까요? 웃어도 너무 웃네요, 우리 귀여운 백도 같으니. 아니, 더 웃어도 되세요. 계속 웃으세요. 됐어요, 그만. 이제 입 닫으세요. 안 주무시고 활동하시네요, 우리 수호가. 선호형은 자나깨나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고요? 너 맞으니까요. 선호형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달려가 수호 뚝배기를 때릴 수 있어요. 수호가 사정거리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때리지 않아요. 관람객이 없거든요. 헐, 뭔 일이래요? 수호 눈에 시네루가 잔뜩 들어가 있네요. 하지만 수호는 똑똑해요. 지금 기습했다간 망하는 길이거든요. 선호가 냄새를 맡았군요. 이때 수호 조심해야 돼요. 수호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헐리우드 액션으로 누워버리면 선호형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아까는 백두가 그렇게 웃어대더니 이제는 선호가 또 이렇게 웃고 있네요. 이제 그만 입 닫으세요. 한 번 더 올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계속 웃으세요. 이제 그만 고개 쳐들고 움직이세요. 무무무. 좋아요. 그대로 가세요. 동생 수원에 버려두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 흔치 않은 희귀 장면이네요. 그것도 운전 잠자리도 아니고 바위에 걸터 앉아서 말이죠. 선호의 시계 방향 회전은 곧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는 동생 수호 얼굴에 부비부비 해주고 있네요. 선호가 갑자기 왜 그러는 것일까요? 나한테 왜 잘해줄까? 수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선호의 2차 부비부비가 수호를 조금씩 안심시키는 듯해요. 수호가 반은 넘어온 듯 보이죠? 선호의 3차 부비로 수호를 완전 녹여놓자
수호는 애교까지 부리며 무방비 상태가 되었군요. 선호의 밑밥을 다 먹은 수호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수호 맘 편히 잡수고 푹 쉬고 계시는데요. 기습 전문가에게 완전 걸려들었네요. 선호에게 당한 후에 수호의 입은 찡그린 사각 모양이 되는데요. 사실 이때가 짠하긴 하지만 너무 예쁘다지요. 사실 선호 형이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저 스스로 야생성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 훈련하는 거죠. 야생성보다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은 우리 수호를 데리고 말이죠. 보이시나요? 수호의 저 간담설인 다짐과 당황스런 안도가. 정말 맘 같아선 곁에 가서 끌어안아주면서 위로해 주고 싶게 만드네요. 우리 수호가. 우리 수호 기도하는 것일까요? 몹시도 오래 감고 있군요. 멋진 눈을. 선호의 2차 기습이 시작되었네요. 관람객이 모여드니 연출을 안 할 수도 없고. 두 형제는 굉장히 똑똑하답니다. 다치지 않을 정도의 연기를 실감나게 하거든요. 이 녀석은 타령하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저 바깥이 궁금한 국민 귀염둥이 백도예요. 백도는 오늘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퇴근 준비 중이죠. 퇴근 준비를 일찍 한 탓일까요? 그래요. 지금 킬링 타임 중이에요. 우리 태백이도 백도와 함께 킬링 타임에 합류했군요. 아시나요? 우리 태백이가 요즘 상승세 탔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백도를 여러 차례 조져놓더니 기세가 대기권 밖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우리 귀여운 백도 언제까지 쭈구리로 살진 않을 거예요. 우리 태백이가 오랜 기간 쭈구리로 지냈으니 기 한번 피고 사는 것도 태백이 정신건강에 매우 좋답니다. 너희 형제는 그 누구도 쭈구리가 아니란다. 너희 연출로 즐거움을 주는 것 다 안단다. 너희 조셉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우리 수호하고 눈 마주치니 심하게 심쿵거리는구나. 좋아요 구독이 별로 안 나오면 이번 컨셉은 때려치우게 돼요.